안녕하세요. 시인의 아뜰레입니다. 바이솔입니다. 거미바이솔. 거미바이솔이 너무 예쁘게 하얗게 거미줄이 피었습니다. 모양 좀 보십시오. 너무 예쁘죠? 별 모양으로 자구들이 이렇게 나와서 너무 예쁘네요. 애송애송하고. 너무 파릇파릇 애송하니 이제 막 자구들이 나와서 애기들처럼 부드럽고 가냘프고 그렇습니다. 예, 보십시오. 하얀 거미줄이 너무 하얗게 깔끔하게 피었네요. 이런 애들을 보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렇게 거미줄이 생기는지. 참, 식물의 생태계가 너무 오묘하고 모든 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신비스러운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렇게 거미줄이 피는지. 자구들도 이렇게 너무 예쁘게 나오고요. 별 모양식으로 돌아가면서, 몸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뾰족뾰족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옆에도 있습니다. 옆에도 이렇게 거미바이솔이 많이 있습니다. 거미바이솔, 얘들이 원래 본 뿌리들이고, 옆에 있는 얘들은, 분갈이한 옮겨놓은 자구들입니다. 자구들도 이렇게 또 커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. 얘들은 너무 번식률이 좋은 것 같아요. 여기는 지금 어머님 댁의 마당입니다.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. 노숙을 해서 그런지 더 단단하게 예쁘게 잘 크는 것 같아요.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예쁘게 크지가 않더라고요. 웃자라고. 그래서 이렇게 떼글떼글 하지가 않는데, 노숙을, 마당에 노숙을 시키니까 따글따글이 크면서 이렇게 자구들도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. 거미줄도 잘 생기고. 얘들이 예전에 제가 지인 집에서 몇 뿌리를 얻어갖고 와서 이렇게 번식을 시키고, 또 이웃분들, 이웃 지인들 분께도 몇 뿌리 나눠주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겨울에도 잘 자라고 여름에도 대체적으로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생명력이 또한 강하고 그렇습니다. 너무 예쁜 아이들이죠. 거미바이솔. 얘들은 아파트에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노숙하면서 키우는 아이들이 훨씬 더 예쁘지요. 거미바이솔입니다. 그리고 다른 어머님 때 하단을 소개하겠습니다. 간단하게. 얘는 흑법사. 어머니가 또 어디에서 얻어와서 심었다고 하네요. 선인장도 있고, 또 바이솔, 호랑이 바이솔인가? 바이솔이고. 이거는 또 흑깨리 같기도 하고, 염자도 있고요. 개발 선인장들도 있고, 또 제라늄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. 제라늄입니다. 꽃이 피려고 많이 맺었습니다. 산세베리아도 있고요. 산세베리아. 이렇게 어머님이 가꾸는 하단입니다. 꽃밭. 어머니께서 이런 것도 잘 가꾸고 꽃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잘 가꿉니다. 거미바이솔 보여드렸습니다. 잘 보셨지요? 감사합니다.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. 모든 모두들 부모님께 효도하고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